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비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피어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언 찬송, 성령춤, 예언이 왜 미혹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언 혹은 방언 찬송, 성령춤, 예언 등이 악한 영이 속이는 그런 미혹이라고 주장하는 칼럼을 뭐 읽어보시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저의 주장을 뭐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역력하게 읽히죠. 그래서 간혹 생명부지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뭐 솔직히 뭐 저의 주장이 비성경적이고 자신의 신앙관과 맞지 않으면 뭐 소 닭보듯하며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뭐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이단 사설이 뭐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이나 교회를 실명으로 들어서 칼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기고 무시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다음에 저의 카페까지 들어와서 비난 댓글을 달거나 다른 카페에 뭐 돌아다니면서 저를 맹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게 저를 비난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아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뭐 제 주장에 따르면 뭐 자신은 귀신에게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의 불길에 던져진다고 하니까 뭐 두려움과 분노가 치솟고 뭐 화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손사래를 치는 영적 현상이나 은사가 왜 귀신이 속이는 미혹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 자꾸 왜 우리네 교회에서는 방언만 하면 성령이 내주했다고 여기는 증거를 삼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낼 때도 넘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몸부림을 치고 뭐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방언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임을 밝히고 있죠. 뭐 그렇다면 모든 방언이 죄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입니까? 저는 병신도 시절에 방언은 물론 방언 찬송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어요. 만약 제게 주신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었다면 뭐 그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뿐인 인생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방언은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물론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뭐 국적을 알 수 없는 방언, 뭐 천사 방언이라고도 하죠.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허다합니다. 어쨌든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 뭐 능력과 열매가 없다면 그 방언은 악한 영이 속여 넣어주는 방언임이 틀림없거나 자의적으로 하는 방언이죠. 저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 귀신들이 방언을 하면서 나가는 현상을 뭐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기도 훈련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죄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요청하였을까요? 만약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오랫동안 방언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나 능력, 변화나 열매가 없다면 뭐 성령이 계신 것을 의심하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방언을 연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방언이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성령이 주시는 선물, 뭐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언은 스스로 시작하고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자신이 통제할 수도 없고 새로운 방언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평생 똑같은 음절을 반복하는 이들이 우리네 주변에 허다합니다. 이런 방언은 자의적으로 하는 방언이거나 악한 영이 속여서 넣어주는 방언입니다. 또한 방언 찬송이나 성령 주문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도 없고 물론 성경이 없다고 성령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언 찬송을 하거나 성령 주문 주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하지 않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뭐 저에게 속 시원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언 찬송이나 성령충뿐만 아니라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뭐 아말감이 금니빨로 바뀌고 뭐 금가루가 뭐 손바닥에 떨어지는 현상들은 죄다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나 사도들이 행하던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위기를 띄워주는 집회나 뭐 기이한 현상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깜짝쇼를 즐겨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의 예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였고 또 초대교회를 세웠던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권면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네 교회 주변 혹은 기도원 혹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영험을 듣고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특히 뭐 여목사들 중에서 뭐 상당 부분이 예언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급성장한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뭐 자원자들을 받아서 예언을 연습시키고 예배가 끝나면 그 교회에서 임명한 예언자들이 전국에서 예언을 들으려고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번호표를 받아가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뭐 그들에게 예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대부분 시시콜콜한 일상사에 불과합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뭐 두루뭉실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설령 과거를 알아맞힌다 하더라도 미아리의 점집에 용한 점쟁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뭐 그런 예언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일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 예언하는 이들의 예언은 허접 쓰레기 같은 말이나 뭐 점쟁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죄다 귀신이 넣어주는 예언이거나 자의적으로 하는 예언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어서 뭐 귀신의 영이 들어간 예수 점쟁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으로 알고 관광버스를 타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쌍하기만 하죠. 귀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귀신의 종입니다. 귀신의 종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죄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 명확한 일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종말이 다가올수록 악한 영들은 성령의 은사를 속여서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기한 현상이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증거나 능력, 변화나 열매가 없다면 죄다 귀신의 속임수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저의 말을 믿고 싶지 않다면 심판날에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